And I'm going to be talking about the coming war with Amalek. I believe the spring of this next year through the spring of 2025, we're prophetically going to see the Isaiah 17 war take place and the Psalm 83 war take place.자, 준비되셨나요? 대체 신학과 욤키푸르의 본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욤키푸르가 무엇인가요? 속죄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욤키푸르가 아니라 유월절에 돌아가셨을까요? 왜 주님은 욤키푸르가 아니라 유월절에 죽으셨을까요? 저기에 손을 드셨네요. 정답입니다. 상품을 드릴게요. 유월절은 개개인의 구원을 나타내고 욤키푸르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만을 나타냅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양과 염소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죠. 그런데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들은 개개인이 아니라 민족들입니다.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을 구별하시죠. 이스라엘을 지지한 민족과 그렇지 않은 민족을 나누십니다. 이렇게 민족들을 구별하시죠. 욤키푸르에는 이스라엘이 자기 민족을 위해 속죄하고 5일 후 초막절은 나머지 열방이 속죄하는 날입니다. 즉 욤키푸르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속죄일이죠. 성경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속죄할 때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 먼저 속죄하고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속죄하죠. 이스라엘은 대제사장 민족으로서 자신들의 죄를 위해 먼저 속죄하고 이후 초막절에 전 세계 70민족을 위해 속죄합니다. 그래서 수소 70마리를 죽이죠. 욤키푸르의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 수소를 죽이고 이후 창세기에 언급된 70민족을 위해 수소 70마리를 죽입니다. 다들 이해하셨나요? 이것이 욤키푸르의 본질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대체 신학이 어떤 악영향을 주었나요? 이러한 예수와의 모습을 이렇게 바꾸었죠. 자, 이제 레위기 말씀을 계시록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예행 연습이죠. 계시록에서 나팔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일곱 나팔이 떠오르죠. 나팔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욤키푸르도 계시록에서 볼 수 있죠. 다음 주에는 초막절을 다룰 텐데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전부 다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은 대체 신학이 제사장직을 대체한 것을 아시나요? 화면을 보면 한쪽에 사람들이 다채로운 색상의 옷을 입고 있죠. 집에서 입는 옷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죠. 그리고 누군가 제사장의 의복을 한 더미 들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집에서 입고 온 옷을 벗고 흰 제사장 의복을 입어야죠.
제사장의 의복은 이러한 형태로 나뉘는데 대제사장은 용키푸르를 제외하고 평소에는 왼쪽처럼 입습니다. 용키푸르에는 모든 제사장이 흰 아마포를 입죠. 흰 아마포는 무엇을 나타내나요? 계시록에 따르면 성도의 의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제사장직을 대체하면서 흰색 대신 전부 검은색으로 입기로 했죠. 신기하게도 이렇게 대체했습니다. 다만 형형색색의 옷을 입기도 하죠. 이렇게 제사장의 의복이 대체됐습니다. 자, 이제 이건 없애버리고 다시 돌아가 보죠. 원래 제사장 의복으로요. 출애굽기 28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만들 의복들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수놓은 속옷과 관과 허리띠니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들을 만들어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라. 그런데 레위기 16장 4절을 보면 용키푸르 때는 무엇을 입으라고 하죠? 또 그는 거룩한 아마 속옷을 입고 살 위에 아마 반바지를 입으며 아마 허리띠를 띠고 아마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의복들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물로 자기 살을 씻고 그것들을 입을 것이며 즉 용키푸르 속죄일에는 이 옷을 벗고 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흰색은 성도의 의를 나타내죠. 그래서 용키푸르에는 항상 사람들이 흰옷을 입습니다. 이 사진처럼 용키푸르에는 모든 사람이 흰옷을 입죠. 흰색이 성도의 의를 나타내니까요. 그리고 레위기 16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 용키푸르 의식이 드려지죠. 또 아론은 그 두 마리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하여 다른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하여 할 것이며 아론은 주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가져다가 죄 헌물로 드리려니와 제비 뽑기에 속죄 염소가 된 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보였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기 위하여 그것을 속죄 염소로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죄 헌물의 수소를 가져다가 누구를 위해 속죄하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속죄합니다.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죄 헌물의 수소를 잡고 자, 화면을 보면 용키푸르 일은 아침에 모두가 아침 제사를 준비합니다. 대제사장이 주님과 속죄 염소를 위해 두 개의 제비를 가져오죠. 이렇게 주님을 위한 제비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라아도나이 곧 아도나이께 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드헤이 바브헤이로 적혀 있죠. 그리고 뿔에 빨간 띠가 묶인 염소는 광야로 보내지고 또 다른 염소는 제물로 바쳐집니다. 속죄 염소는 광야로 데려가 중국이 있는 동쪽으로 보내죠. 동쪽으로 올리브 산을 넘어 유대 광야로 내려갑니다. 속죄 염소를 보내기 위해서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진 속죄 염소가 이웃 동네로 갔습니다. 이웃들은 죄를 드리고 싶지 않았고 그들도 죄를 다시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절벽 아래로 내던졌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염소의 뿔에는 빨간 줄이 묶여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단 문에도 빨간 줄을 달았습니다. 이 문은 평범한 문이 아니었죠. 7층 높이의 문이었습니다. 높이 22m, 너비 7m였죠. 이 문을 열려면 남자 20명이 필요했습니다. 무척 거대했죠. 그런데 용키푸르 때 무슨 일이 자주 있었냐면
속죄 염소가 절벽에 떨어져 죽으면 빨간 줄이 즉시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죄가 사해졌음을 깨달았죠. 그런 다음 대제사장이 무엇을 할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 수소를 속죄 제물로 데려가 죽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레위기 16장 12절부터 15절을 보면 주 앞에 제단에서 불타는 숯불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며 무엇을 하나요? 노 제단에서 불타는 숯불이 가득한 향로를 취했죠. 큰 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가야 했죠. 이 말씀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제단에서 불타는 숯불이 가득한 향로.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담아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한 손에는 불이 있고 다른 한 손에는 향이 있는데 이 둘을 하나로 합쳐서 연기가 나게 했습니다. 주 앞에서 불 위에 그 향을 두어 향의 연기가 궤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를 덮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는 또 수소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긍휼의 자리 위에 동쪽으로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긍휼의 자리 앞에 일곱 번 뿌릴지니라. 몇 번 뿌린다고요? 계시록에 일곱 재앙이 나오죠. 그 뒤에 그는 또 백성을 위한 죄 헌물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소의 피로 행한 것 같이 그 피로 행하여 긍휼의 자리 위와 긍휼의 자리 앞에 그것을 뿌릴지니. 자, 화면을 보면 향과 불타는 숯불을 들고 주님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긍휼의 자리에 두고 연기가 올라가게 하죠. 그리고 피를 일곱 번 뿌립니다. 이 땅의 성막과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부 무엇을 본뜬 것이라고 했죠. 하늘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진짜가 아니라 베낀 것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의 그림자일 뿐이죠. 자, 시편 141편 2절을 보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시며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물같이 놓이게 하소서. 즉, 이 땅의 향은 위로 올라가는 기도를 나타냅니다. 레위기 16장 2절을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말하여 그가 아무 때나 성소 안으로 휘장 안쪽의 궤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 앞에 들어오지 말게 하라.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긍휼의 자리 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렇다면 긍휼의 자리에 몇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1년에 한 번이죠. 1년에 한 번만 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시죠. 이 구름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레위기 16장 34절을 보면 속죄하기 위해 영존하는 법규가 될지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온 열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로 인해. 그리고 몇 번 속죄하나요? 한 해에 한 번이죠. 이제 계시록 6장 9절을 보면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욤키푸르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렇게 크게 외친 거죠. 욤테루아의 재판이 열리고 욤키푸르의 판결이 내려지며 재판이 끝나죠. 그러니 이것은 크리스천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대부분 레위기 말씀과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죠.
계시록 8장 3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의 사진을 보면 땅에서 하는 일이 하늘에서도 일어나죠.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좌 앞에 있던 금 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이어서 보면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제단의 불로 가득 채워 땅에 내던지니 대제사장이 하는 일과 같죠. 하늘의 대제사장이 용키푸르 의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상상이 되시나요?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을 보면 일곱 천사를 전부 거쳐가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메시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림은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이다. 민족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또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더라. 그리고 이어서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일이 욤키푸르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욤키푸르에 구름과 천둥과 지진이 있고 하늘에서 언약궤가 보일 것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 점을 확실히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졸았던 분들 다 일어나셨죠? 자, 레위기 16장 16절과 17절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과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범죄들로 인해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부정함 가운데 거하는 자들 속에 머무는 회중의 성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할지니라. 그리고 다음 레위기 말씀을 보면 그가 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아무도 회중의 성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욤키푸르는 오직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속죄날이죠. 이렇게 레위기 말씀을 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속죄할 때 성막에 몇 명이 있어야 하나요? 다시 계시록으로 가보죠. 아까 보았듯이 욤키푸르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무도 능히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이렇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땅에서 모방했죠. 대체 신학을 따르지 않고 이 점들을 연결하면 이 일이 욤키푸르에 일어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상 다른 그 어떤 날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달력을 따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 달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와 계절을 깨닫길 바라죠. 그것이 6시이거나 겨울이라는 말이 아니라 달력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